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프리티콘님들, 요즘 잘 지내시죠? 토요일 날은요, 또, 다육이 장을 박아주었습니다. 요번에는 아주 좀, 평상시에는 보지 못했던 좀 특이한 아이들을 몇 데리고 왔어요. 본 아이들도 있지만, 거의 90% 보지 못한 아이들이에요. 네, 짜자잔. 잠시 짠, 보여드리고, 네, 내려놓고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네. 제일 먼저 제품인데, 이거는 미국 블루 라이트라고 많이 보지 못했던 아이죠. 약간 애프터 글로우하고도 비슷비슷한데, 참 제품이죠? 엄청 예뻐요. 네. 제가 미국 블루 라이트 제품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네. 손톱 끝이 너무 예쁘고, 하얀 분을 쓰고 있고, 아, 생긴 모습도 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도 엄청 크고 진짜 풍성하고 장미를 많이 닮은 아이예요. 그렇지만 하얀 분을 썼어요. 하얀 분을 쓰고 아, 손톱 끝에는 또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서 아, 참으로 예쁜 아름다운 그런 아, 우리 유기입니다. 아, 이것도 참 제품이에요. 이거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건데 이게 과연 뭘까요? 네, 제가 이렇게 쬐끄만 거 옛날에 처음 키울 때 데려왔던 거 아주 물이 빨갛게 들은 누다. 그때는 2,000원 주고 데려왔던 것 같은데 이거는 만 원인가 2만 원인가 뭐 하여튼 엄청 대품이에요. 누다. 너무 예쁘죠? 이거 물이 들면 진짜 예쁩니다. 누다가 은근히 예쁘죠? 키우기는 참 쉬워요, 누다는. 그렇게 웃자라지도 않고, 물도 잘 들어주고, 햇빛하고 바람하고, 물만, 이렇게 뭐, 한 달에 한번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주면은요, 웃자라지도 않고 참, 잘 자라는 그런 누다예요. 근데 이제 조금 아이들이 이렇게 촘촘히 박혀 있어서, 깍지벌레는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 깍지벌레, 그것만 조심하시면, 이제 가끔 살충제 뿌려주시고, 살균제 좀 뿌려주시고 하시면, 좀 바람이 살살 부는 그런 곳에 두시면요. 아, 진짜로 잘 크는 아이예요. 여기 누다. 엄청 예쁘죠? 풍성하죠? 네, 이렇게 이제 두개 대품을 데려오고요. 제가 또 데려온 것이, 요거. 네, 엘사예요, 엘사. 엘사. 얼음공주. 네, 엘사입니다. 겨울 왕국에 나오는 엘사를 닮은 아주 예쁜 그때 제가 지난번에 데리고 온그 레드 환타지아 그거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또 엘사는 조금 더좀덜 붉고 이렇게 입술 끝이 또 예쁘게 물들어 있고요. 얼음공주. 네. 요것도 또 하나 데려왔고요. 엘사. 이렇게 이제 대품은 세 개고 제가 또 요것도 참 특이해요. 특이한 겁니다. 네. 요거는 센세이션이에요. 센세이션.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샬몬 그거하고 많이 닮아 있는데요. 이것도 장미하고 많이 닮아 있죠. 샬몬은 좀 분홍색에 가깝고 이거는 약간 붉은색에 가깝습니다. 네, 좀 많이 닮아 있으면서도 조금 달라요. 이거는 제가 이제 두 포트를 데려왔고요. 저거는 2두짜리고 이거는 3두짜리입니다. 센세이션이고요. 센세이션 합니다. 네. 아주 너무너무 예뻐서 이름이 센세이션인가 봐요. 놀랍게 예쁘다고 센세이션인가요? 하여튼 특이하고 예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여우별입니다. 여우별인데, 아, 이게 화면보다는 상당히 좀, 아이들이 굉장히 미니예요, 미니. 6,000원인데, 아주 생긴 건 아주 여우같이 예쁘게 생겼습니다. 너무 여우같이. 여우꼬리가 한 9개가 달린 것 같이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물도 예쁘게 잘 들었고. 네, 이거는 여우별입니다. 여우별. 네, 여우별이고요. 네, 이것도 아주 미니 흑장미예요. 네, 흑색으로 물들어 있는 장미와 같이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흑장미고요. 흑장미도 이것도 이제 제가 이렇게 주문을 받아가지고 가져온 아이예요. 근데 막상 화면보다는 많이 미니미니 합니다. 미니미니. 미니예요, 미니. 그 다음에, 먼디입니다. 먼디.
무엇이 중헌디 먼디. 네, 요거는 약간 자라고 살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손톱 끝이 뾰족뾰족한 게 굉장히 도도해 보입니다. 색깔도 은근하게 예쁘게 물들었고요. 네, 먼디 무엇이 중헌디. 네, 먼디. 네, 요것도 아주 미니미니합니다. 아주 미니미니하게 예뻐요. 컬렉션으로 모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미니 아이들을.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창종류인 것 같은데 이거는 석영이에요. 석영도 참 손톱끝이 예쁘게 물들어 있으면서 이 손톱끝이 아주 날카로운 손톱처럼 아주 예쁘고 도도하게 아주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도 미니미니합니다. 미니미니. 네, 미니미니하고요. 예,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이거는 지난번에 데려온 건데 이거는 큐빅이에요. 아, 이게 2,000원 치고는 은근히 매력이 많아요. 꼭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고 큐빅 같고 보석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은근하게 예쁜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큐빅을 또 데려왔습니다. 큐빅 두 개나 데려왔네요. 너무 예쁩니다. 큐빅. 큐빅을 저번에 키우려고 데려왔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 이제, 프리티님들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주문하실 때, 제가 또 이렇게 서비스로 안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하나씩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제가 키울 건 없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제가 이렇게, 좀 예뻐갖고, 제가 키우려고 이렇게 데려오고 보면은, 아, 서비스를 드릴 게 없으면 그냥 몽땅 다 드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두 개를 데려왔습니다. 네, 큐빅. 아주 예쁘죠? 그러면 여기부터, 이쪽부터 제가 가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가격은 얘기를 안 했는데요.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가격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이게 비싸네요. 이게 누다가 2만원짜리고요. 2만원짜리였어요. 저도 이렇게 비싼지는 몰랐네요. 누다. 2만원. 네, 이거 미국 블루라이트. 이것도 2만원짜리입니다. 네. 어쩐지 대품이더라고요. 엘사는 요거는 이제 12,000원이고요. 네. 가격만큼, 가격이 비싼 만큼 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요. 네. 그 다음에는 센세이션 6,000원이네요. 6,000원. 센세이션. 요것도 센세이션 6,000원. 네. 그리고 요것도 6,000원. 요거는 뭐죠? 여우별. 여우별도 6,000원. 흑장미는 10,000원. 아, 이게 석영 8,000원. 그리고 요거 먼지도 8,000원. 8,000원이고요. 여우별은 6,000원. 흑장미는 10,000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또 오늘 데려와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비싼 아이들을 데려올 때는 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뭐 가격이 비싼 만큼 값을 하더라고요. 네, 이건 누다고요. 네, 미국 블루라이트, 엘사, 네, 큐빅, 석영, 먼디, 흑장미, 여우별, 네, 센세이션. 이렇게 해서 예쁜 아이들도 감상하면서 오늘은 또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세요.